안녕하세요. 머벅지밥입니다. 오늘의 요리는 스팸 두부조림입니다. 스팸 두부조림? 네. 두부조림이라서 두부는 들어가 있는데, 아, 이게 다 스팸이네? 네. 우리 왜 고추장 볶음이나 두부 짜박이? 네. 그런 느낌도 좀 나네요. 네, 밥에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. 아, 조림 음식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스팸으로 또 만들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네요. 네, 선물 세트로 받은 스팸으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집에서 스팸 가지고 있으면은 찌개, 구이 말고는 별로 안 쓰잖아. 그러니까 이렇게 좀 특색 있게 만들어 먹으면 다 맛있을 것 같네요. 네. 스팸 조림은 처음 먹어보는데 맛이 어떻는지 또 먹어봐야 되겠죠. 네. 시식타임! 배부르시겠지만 한 숟갈 떠보세요. 자, 시식타임. 네. 두부를 얇게 으깨가지고 스팸을 얇게 으깨가지고 얼핏 보면 스팸 느낌도 안 나요, 이렇게. 네네. 그냥 양념, 다대기 이런 네. 느낌이 나긴 하는데 고기 다진 것 같은 느낌이죠. 요거를 한번 밥에 비벼 먹으면 한번 먹어볼게요. 네. 네. 스팸 맛이 그렇게 많이 안 나고 맛인데. 네, 끓여서 아마 그럴 거예요. 네, 요렇게 그러면 두부랑 또 맛은 어떻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. 근데가 떨어지네요. 또 싱싱한 놈들이네. 저희 집은 다 싱싱해요. 막 짤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안 짜네. 네. 안 짜고. 그게 중요한 레시피죠. 아, 짜니까 이것만 먹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. 네. 양념 떠먹어도 그렇게 안 짜요. 의외의 맛인데 이거. 아, 생각은 그냥 뭐 소고기 볶아가지고 두부하고 졸인 느낌인데 먹으니까 맛인데.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두부도 한번 구워놓으니까 들기름 냄새가 조금 나면서. 들기름으로 구웠어요? 부드러우면서 맛있네요. 네. 짜지 않고 담백하니 맛있네요. 이거를 다 이렇게 밥 한 숟갈 하고 곁들여가지고 밥이랑 곁들여 이렇게 먹으면 희한한데 스팸의 느낌이 그렇게 많이 안 나네. 그러네요. 맛있습니다. 네. 조금은 좀 의외의 맛이긴 하네요. 이렇게 먹는 게 맛있네요. 저녁 드십니까? 너무 맛있냐. 맛만 보시라니까요. 네, 맛 보고 있어요. 네. 고정되고 하면 선물 많이 들어오잖아, 스팸. 네. 이렇게 먹으면 맛있겠네. 네. 집에 남아있는 스팸 이런 거 이렇게 해 드시면은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아이들도 잘 먹을 것 같아요. 오늘의 저녁 요리 스팸 두부조림 추천합니다.